오늘의 마지막 캐피락입니다. 2017년도 8월 24일 목요생방 저녁 9시 19분 날리겠고요. 고분격 예능과 상방송 미제 땡기방송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거상 닉네임 사설이님. 전에 캐피락 받으신 적이 없나? 왜 이렇게 아이디가 낯이 있지? 같은 서버라서 그런가? 되게 아이디가 낯이 있네요. 아무튼 우리 사설이님 레벨은 217렙짜리 대만 남자 전직 캐릭터고요. 신동은 94입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시아! 욕먹을 것 같다! 아, 욕을 왜 먹어요? 아, 어쩐지 개방상단이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나치 이겼지. 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사설이님. 자, 캐릭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깜짝이야. 잘못 들었어. 자, 일단은 본 캐릭부터 견적 한번 볼까요? 본 캐릭터는 217레벨. 묘대를 왜 안 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냥하시는 곳이 검은 상단 주둔지라서 지금 타격저항만 필요하고 마저 쪽이 필요가 없어서 태왕 묘대를 안 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걸 수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 세팅 해놓은 위치를 딱 보니까는 누가 봐도 지금 다클라 세팅인 것 같거든요. 이거 원클라 세팅은 아니죠. 3클인 것 같다고? 제가 봐도 딱 3클인 것 같네요. 딱 나시아 위치도 그렇고. 이거 병법 안 써도, 안 쓰셔서 사냥을 하실 거, 병법을 안 쓰셨을 것 같아. 아, 병법 안 쓰셨네. 이게 계육차가 메인 딜러겠지, 이런 식으로 사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계육차 들어가고 옆에 사천왕 하나 더 있고, 그럼 여기다 병법까지 써야 되거든. 3클라 기준으로. 자, 계육차 레벨, 야, 239렙 높아요. 높습니다. 방금 아까 첫 번째로 나오셨던 그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분보다 좀 진척도가 많이 좀 낮고요. 앞으로 조금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버신 금액들을 가지고 좀 태왕갑옷 정도는 투자를 해주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태갑을 맞춰놓은 풀테셋 하나 정도는 갖고 있으면 나중에 주작을 키우든 기린을 키우든 간에 걔네들한테 그냥 바로 물려줘 버리면 되니까. 뭐 형이 동생들한테 넘겨주듯이 그렇게 물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태갑 정도 하나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거의 개혁 경험치가 좀 이상하다고. 아이고 개혁차 경험치 또 까신 거네 이것도. 아이고 참 진짜 이거를 또 깠네요. 개혁 경험치를 장비를 중간에 그걸 또 못 참고 계획자 경험치를 잘못 봤다 했다는 말씀 듣고 제가 저도 봤는데 경험치를 까셨네 또. 정지가 안 돼. 개봉비 깔끔하죠. 지금 장수 세팅은 안 돼. 뭐라고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잘하셨어. 일단은 저기 주막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어. 까고 다시 채운 거라고. 다시 채웠다고 하기에는 만땅 맥스치 경험치가 200억인데 지금 경험치가 37억이면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이게 37억이면은 사실 그게 라시아도 깠다고. 난 정말 모르겠어. 아 라시아도 또 까셨네. 또 라시아도 깠네. 깠어. 아우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어쩐지 기태셋이랑 태투가 남더라. 안돼 죽고 싶지. 포캐릭 또 깠네 또 보니까. 와 나 또 포캐릭.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안 되잖아. 아 까고 접고 다시 복귀한 거야. 아하 참. 오행기랑 홍간지 요렇게 있는데 장비를 정지합니다. 요 친구들은 레벨이 나서 뭐 깔래야 깔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캐릭터는 본 것 같고요. 질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땡겨님 방송을 보고 거상이란 게임이 재밌어 보여서 세 달 정도 하다가 잠시 접고 돌아온 개운 출신, 개방훈련소 출신이었어요? 어쩐지 이게 아이디가 너무 낯이 익더라고. 내가 아이디 자꾸 어디서 봤지? 내가 이 생각을 했거든. 아 예전에 우리 상단원이었어? 아이고 이런 내 상단원이었구만. 그랬구나.
첫 달 열심히 알 반자사를 통해서 3클라 장수들과 기태 비호갑투를 만들어서 1레부터 160까지 인면지수 수인해서 키운 후 바로 3문 파수꾼에서 180 찍고 3문 돌입한 흔한 거린입니다. 적기 전에 접근 근접이 급전이 필요해서 경험치를 3클 몽땅 닦아버리 요대까지 답한 후에 접었다가 입에 21일부터 복귀했습니다. 복귀 후 처음에는 3문 1시간당 한 번 정도 누웠는데 입에 깐용병 3마리에서 태투가 나와서 입어주니 3문 4방에 쳐도 안 죽고 잘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잡다면 경험치를 까서 복구가 힘들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3문 돌입하기 전에 제가 볼 땐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알을 캘 때 파거를 돌아다니다 파거의 글 중 처음부터 지구까지란 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역시 3클 하면 지구밖에 없구나 이걸 바이블로 쓰면 되겠다 싶어서 부클라의 공격력 패시브인 항우 빙결 정화용 미실도 넣었습니다. 지금 부캐릭에 항우랑 미실을 넣었단 얘기죠? 빙결 정화용 미실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루트는 아니에요. 두 장수 모두 다 미실 같은 경우는 본캐릭에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항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워낙에 뛰어댕기다가 많이 죽는 친구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주장만 보고 키우고 있었는데 적기 전에 3문을 두드려 패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간목천왕이 활용 서버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광목천왕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혜성처럼 등장한 그는 저의 마음을 뺏어가려 했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나의 성 정체성 숨겨왔던 나의 모든 걸 보여줄게 베이비. 멋진 떡대 시원시원한 공격. 아 혹시 그 여성 유저분이신가요? 아 여성 유저분이시면은 제가 실수를 한거죠. 죄송합니다. 시원시원한 공격 넓은 범위 강력한 한 방. 사실 저는 지속딜 설치형 이런거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하는 탑게임에서 이런 한방 한방 강력한걸 축창메타라고 하는데 5한마로 찍어버리는 그런걸 좋아합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느낌이. 주작은 뭔가 딜이 꽝꽝 들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 없었지만 길인 더 나아가서 지구까지 나오면 재미없을까 좀 걱정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아 남자시라고 괜찮습니다.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그럼 괜찮아. 저만 아니면 돼요. 저를 좋아하시는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성적인 취향을 존중하기 때문에 네, 좋아 하면 사실 증장천왕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광목 시계 광목을 좋아하시네. 주작은 좋은데 지궁이 싫고 주작을 키우자니 너무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3클 다문에 관한 질문을 땡겨님에 많이 하기도 했었죠. 방송 중 질문하다 땡겨님이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결정장애가 있다라고 일침을 넣으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요. 아 그래요? 내가 결정장애다라는 얘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런 정도 얘기까지 할 정도였으면은 나한테 적어도 똑같은 질문을 10번 이상은 했었을 거야 아마.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할 정도면 난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 애지간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지간히 똑같은 질문 많이 하셨나 보네. 어찌됐든 그걸 보고 어머 이거 광목 가야 하며 충동적으로 손벽한방 한장 먹고 봉기 묶인 개봉비를 뽑은 후 적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터져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이 터져. 아니 아까도 문제가 터졌다 그랬더니 또 문제가 또 터졌어? 구멍투성이네? 문제가 또 터졌어? 아래 문제가 또 터진 게 또 있네? 문제가 계속 터지네 이거 캐릭터가 어디까지 읽었어? 여기까지 읽었구나. 그 당시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은 이놈의 백호를 키울 방법이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광목 키우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백호를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시는 거구나. 처음에 큰 그림을 그릴 때는 계육 주작 지국 트리탄 3클만 생각했습니다. 본클의 맹호는 당연히 없고 조선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원클은 당연히 안 되죠. 자문자다. 근데 3클로 돌 세고 3문이고 백호를 잡는다? 생각만 해도 깝깝합니다. 자문자다 모지고요. 고백발 돈도 장난 아니고 유유. 사실 경험치를 깐 김에 격수를 바꿔보자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래 아까 내가 이거 분명히 경험치 깐 게 내가 생각보다 클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경험치를 깐 것 때문에 지금 격수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 이거네 계획차 경험치를 까서 이게 사냥하기가 벅차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격수를 바꿀 생각이 가장 큽니다. 이게 지금 속마음이구만. 이게 속마음이구만. 답답한 마음에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깐 김에 격수를 바꾸고 싶다입니다.
이걸로 그냥 이게 질문 이게 그냥 결론이네요. 어 그래서 예전에 수리 영역 그 이제 수능에서 언어 영역 풀 때 처음하고 끝만 보면 된다 그랬는데 사실 이런 거 읽을 때 오지네 진짜 허탈하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커는 정말 자신 있긴 합니다만 삼클백호가 가능할까요? 이제 본 질문이죠. 왠지 농락당한 것 같은 이 기분 뭐지? 삼클백호가 가능할까요? 무기 있으면 없음 둘 다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삼클백호는 안 키우죠. 보통 원클로 많이 하시고요. 삼클라로 하신 분도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장비가 오지게 좋거나 정말 좀 성격 자체가 느긋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그렇게 키우시는 거지 아니면 둘 다거나 보통은 백호는 원클로 많이 키웁니다. 삼클로 잘 안 해요. 자, 두 번째 복명음 키운다 생각하고 좀 돌아간다 싶더라도 주작을 갈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사설이님 같은 경우는 그림이 너무 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루트가 어떻게 된다라는 건 제가 명확하게 알겠는데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 자체가 너무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팩트 폭행에서 정말 죄송한데 지국천왕 광목천왕이 이 캐릭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신수를 맞추기도 힘들 지금 전장에 천만전 있거든? 사실 신수 한 마리도 못 나와 지금. 지금 가진 상대템 다 팔아도 뭐 1,2억 기껏 해봐야 뭐 1,2억일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신수 만들 돈을 버시고 나서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상 백호나 주장 맞추고 쓰다가 이거 내 취향이 좀 아닌데 그러면 200렙 찍고 200렙 찍고 석상화 시켜서 다시 팔고 다른 거 키워도 돼. 그러니까 이 고민 자체가 지금 크게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사설님한테 제가 예전에 그랬다면서요. 그 저기 너무 결정장애다라는 얘기를 했다면서 그 얘기를 제가 왜 했을까를 왜 했을지에 대한 그런 이유가 지금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고민이 너무 많아. 제가 게임하는 활력은 목표라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게임하는데 활력이 목표인 건 알겠는데 그 목표가 만약에 너무 길다면 마치 이런 거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목표 좋죠. 인생의 큰 목표 나는 뭐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인데 빌딩을 살 거야. 빌딩 뭐 5층짜리 건물 한 채 사가지고 난 그거 세놓고 살 거야. 근데 현실은 지금 뭐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나는 빌딩이 목표야. 그것만 보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세분화 시켜가지고 빌딩을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던데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일단은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토익 점수 잘 따고 이런 게 먼저 선행돼야겠어. 그러려다 보니까 토익 학원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되고 토익 학원을 등록하려다 보니까 학원비가 뭐 한 달에 15만원이 나가네. 한 달에 15만원 나가는 학원비를 벌어야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알바를 하겠어.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그러니까 목표가 높은 건 좋은데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많이 좀 뭐랄까 이렇게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좋은데 그거를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목표부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고 이렇게 해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난감하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사설이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지국천왕을 가느냐 광목천왕을 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경험치를 깐 게 문제야.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안 그랬으면 그게 왜 문제인 줄 알아요? 지금 계획차 239렙이죠 만약 복귀를 했어 근데 계획차를 경험치를 안 깐 상태였어
그러면 계격차 레벨업 하는 재미로 그냥 이렇게 쭉쭉 해다가 계격차 만렙 찍고 나서 지구 갈지 광복 갈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도 되는 거거든 사실. 근데 무엇보다도 경험치를 깐 게 큰 문제 같아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좀 정말 단기적으로 내가 코앞에 놓인 문제를 목표로 잡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완전한 목표의 재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은 첫 번째, 계획차를 일단 깐 경험치를 전부 다 복구를 하든가. 첫 번째. 두 번째, 만약에 광목 루트를 생각해서 신수 100호를 사냥을 해보고 싶다면 원클라 세팅을 하시든가. 큰 줄기로 봤을 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제 세부적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쪼개가지고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 만약에 광목천왕 쪽으로 루트를 타겠다, 그래서 신수백호로 나는 만렙을 찍어보고 싶다, 그런 루트를 타시면 일단은 본 캐릭에 패시브가 없잖아요. 패시브부터 맞춰야겠죠. 오행기는 있었나 아까? 오행기 있었지? 오행기는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일단은 패시브부터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신수백호 맞추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고요. 손자병법도 다 먹어야 될 거고. 그러면 일단은 짜잘짜잘한 목표들을 설정을 하는 게 쉽지 오히려. 일단 귀서도 있어야 되고 손자병법도 있어야 되고 메모도 맞춰야 되고 세계일주하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아, 세계일주까지는 할 필요 없나? 어차피 조선에서 김유신만 맞추면 되니까. 그러네, 김유신하고 미실 맞추고 바로 대만으로 돌아오면 되겠구나. 조기 한 장, 대기 한 장만 있으면 되겠네. 손병을 몇 개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것도 좀 드셔야 될 거고. 그 정도 하시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그렇게 해도 신수백호 맞출 돈이 없잖아. 신수백호 맞출 돈은 어디서 나올 건데, 그게 문제지.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성 있는 건 사실 계획차를 만렙을 찍는 게 가장 현실성이 있겠죠. 내가 원하는 방식은 다른 방향이라도 쉬운 방향은 그쪽이라는 거지. 그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쉬운 쪽이 그쪽이라고. 지름길은 그쪽인데 진짜로 내가 원한다면 뭐 계획차로 알로가다를 하든 그렇게 해서 신수백호부터 일단 어거지로 맞추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백호 사용하시려면 무조건 무기 있어야 됩니다. 풀테셋의 백호 무기까지 약 한 40억가량은 있으셔야 될 겁니다. 몸값에다 무기에다가 풀테세까지 40억, 한 35억? 40억, 35억? 그 정도 들어가 있다. 백호 몸값만. 백호 하나에만.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선택지는 이제 사설이님이 하시는 거니까, 선택은. 그 다음에 3번 질문. 추석 때 싸지는 손병 귀서를 통해서 원크라이 스펙을 만들고 백호를 가야 될까요? 그쵸? 그렇게 해도 되고 미리미리 그냥 사가지고. 저 같으면은 제 성격에는 그걸 못 기다린 성격이. 나는 그냥 마음먹으면 바로 해. 바로 다음주가 할인 이벤트 떴다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만약 필요하다 느끼면 저는 그냥 해버려요. 나는 고민 5분 이상 안 해. 근데 만약에 그게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그 다음 4번. 추석 때 봉돌 매물이 풀린다고 들었는데 이를 이용해서 각성운돈을 만들어 볼까요? 정말 비추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너무 많아. 현재 상황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쳐내시고 조금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들을 먼저 복구를 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각성원도는 좋은데 사실상 각성원도를 만들면 일단 기린도 없는데 그럼 아예 다른 루트를 타가지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친구를 가지고 지금 사냥을 하겠다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로 생각 자체가 너무 복잡한 느낌. 그런 것들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또 지나치면 캐릭터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되니까 좀 어느 정도 적당히 믹스하시는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작정 나쁜 건 아니야. 꿈꾸고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싶다 막 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막 상상해보고 사실 게임이 그런 게 재밌는 거잖아. 그게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지 지금. 5번 그냥 돈만 모으면 5번 질문 진짜 끝판왕이다. 그냥 조용히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냥 조용히 돈만 모으고 바로 기린런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거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택지란 선택지는 다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각성원도 고민하다가 지국천왕 고민하다가 광목천왕 고민하다가 추석 때 봉돌 고민하다가 세계일주 고민해보다가 백호를 키울까 주작을 키울까 그것도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가지고 그냥 신수 기린을 맞고 이게 정말 이런 생각들을 여러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시는 거는 정말 좋은데 정말로 좀 그거를 반으로 줄이시고 나머지 반은 실질적으로 좀 좀 현실성 현실하고 좀 타협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하고 너무 떨어진 메카이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나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것들은 반으로 줄이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밖에 답변이 나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설이님이 지금 저 제 캐평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상담받은 이 내용들 있죠. 이거는 캐평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에요. 사설이님하고 친한 친구나 상담 간부님들 있죠. 그분들한테 1대1 대화 신청해서 하루 왼종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야. 캐평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캐릭터 현 상태를 점검을 해서 앞으로 내가 이런 거를 할 건데 이게 현실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그런 컨텐츠지. 사설이님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막 1, 2, 3, 4, 5번 고민 질문 적어가지고 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그런 건 혼자 하셔야 돼. 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정말 죄송한데 아니면 저랑 이제 채팅으로 하시든 소통방송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캐평이랑 조금 캐평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류의 질문들은 아닌 거죠 결국.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딱 그냥 압축할 수밖에 없어. 시간 한정적이고 계속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 이게 질문이 정말로 너무 광범위하고 좀 뭐랄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대략적으로 갖고 있는 그 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원래. 근데 이분은 틀 자체가 조금 희미한 정말로 뭐가 하고 싶은지 제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를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선택지는 그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계획차 키우는 게 가장 현실성 있어 보인다.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신수 100호 맞추고 이런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당장 현실성이 없으니까 계획차 키우다가 주장 넘어가는 것까지가 가장 현실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캐평 마치겠습니다.